자,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21일 모처럼 좋은 분위기에서 합의된 중앙선대위 선거 캠프 참여 합의가 무산된 점에 심심한 유감을 표했다라고 또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저녁 윤석열 대선후보와의 만찬 회동 후 공천 요구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원팀 경계를 선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홍준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제의 본질은 국정 운영 능력 보완을 요청한 것과 처가 비리 엄단을 요구한 것에 대한 불쾌감이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라고 이라며 그것은 비난할 수 없으니 공천 추천을 꼬투리 삼아 윤핵관을 앞세워 나를 구태정치인으로 모는 것은 참으로 가증스럽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누구나 공천에 대한 의견 제시는 할 수 있는 것이고 자 그것은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다뤄지면 되는 것인데 그걸 꼬투리 삼아 후보의 심기 경호에 나선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 선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반문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자 윤석열을 위해 사전 없이 공천 추천을 해줬는데 자 그거 도리에 날 비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데 이용당하는 사람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라며 윤석열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서울 종로의 최재형 전 감사원장, 그 대구 중남구의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의 전략 공천을 추천한 것에 사심이 없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홍준표 의원은 불편한 지시는 회피한다고 덮이는 것이 아니다면서 국민과 당원들은 바보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과연 원팀이 될까요? 저의 결론은 원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홍준표 의원이 이제 전 선대위를 다 이제 파산시키고 나서 해체시키고 나서 다시 새롭게 이제 권영세 본부장을 통해서 이제 몇몇 원희룡 본부장도 해갖고 몇 명들을 이제 소수로 슬림화 시켰잖아요. 그런데 홍준표 의원이 이제 정말 다 중진 의원이죠. 뭐 도지사도 했었고 뭐 중진 의원 또 홍준표 의원이 또 이번 또 시장에 나가는 거 아니냐 또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이제 173석이죠. 173석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국민의힘도 이제 이번 총선은 없지만 3월 9일에 똑같이 대통령 대선과 함께 보궐선거가 똑같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 정치 1번과 종로 더불어서 서초 갑 지역구 있고 TK 지역 대구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몇 군데 지정이 되는데 여기 벌써 뭐 서초 갑 지역구는 이제 전략 공천 안 하겠다고 뭐 선언한 바 있습니다. 서초 갑 지역구는 이제 전에 윤희숙 전 서초 갑 지역위원장이 이제 저 땅 투기 사건 관련해서 이제 사퇴를 했었고 통과돼 갖고 거기에는 이제 지금 구청장 출신인 분과 함께 또 정민경 의원인가요? 최고위원 지금 둘이 이제 붙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 TK 지역에서는 지금 김재현 최고위원이 나가겠다라고 얘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 근데 중요한 건 이제 TK 지역은 워낙 또 국민의힘이 또 워낙 지지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종로와 함께 TK 지역을 뺏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이 여기 전략 공천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려면 아마 종로 지역에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또 대선 후보에 나왔었죠. 경선에 떨어졌지만 전 이제 판사 출신의 우리 판사 출신의 감사원장 그쪽에 또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만큼의 깜과 인지도가 되기 때문에 그걸 얘기한 것 같고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TK 지역이 아마도 중요한 것은 그 최재형 감사원장도 자기 떨어지고 나서 바로 홍준표 후보에 합류를 했어요. 윤석열 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홍준표 사람이라는 겁니다. 대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석 구청장도 마찬가지로 홍준표 의원 직구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이 정치는 의리거든요. 예, 의리. 근데 중요한 거는 의리를 너무 티내니까 중요한 거 지금 키워드가 국민의힘의 키워드가 공정한 공천과 함께 인터뷰 오디션을 보는 이 게임들 많이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당 대표인 이준석 대표의 슬로건인데 이걸 깨고 홍준표 의원이 중진 의원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반발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정치를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무슨 뭘 얘기를 할 때 서로 윈윈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정치를 하신 분이다라고 하고 있겠지만 중요한 건 홍준표 의원과 윤석열 후보가 썩 지금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사이가 별로 그다지 안 좋기 때문에 바로 자기는 싹 잘라서 공천권을 개입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원팀 과연 될까에 대한 것은 저는 아마도 쉽지 않게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홍준표 의원도 이제 분명히 이번에 아깝게 뭐 경선에 떨어졌지만 추후 또 더 나아가서 아마도 쉽게 정치를 포기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더 나아가서 청년 정치하고 더 홍카콜라 TV를 위해서도 그걸 통해서도 계속 정치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또 바라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자 원팀은 쉽지 않을까라고 감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대장 시선이었습니다.